안녕하세요. HCN 생활수업 조시대입니다. 오늘은 날씨와 관련된 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춥습니다 라는 문장을 배워보겠습니다. 눈은 눈의 색이 하얀 것에서 의미가 나왔는데요. 흰색이기 때문에 신체에서 이를 가르친 다음에 눈이 내리는 모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눈, 눈. 비도 눈과 비슷한 수어인데요. 물이 내린다는 의미에서 오른 주먹에 1, 2지로 물을 표현해 주시고요. 물이 내리다 라는 뜻에서 비가 되었습니다. 비. 바람은 수어 그대로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양손을 펴셔서 바람이 부는 모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바람, 바람. 강도나 세기에 따라서 강하게 하시거나 약하게 하시면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바람, 바람. 마지막으로 춥다라는 수어인데요. 추워서 몸이 떨리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양손을 두 주먹을 치시고 몸을 움츠려 주시면 춥다라는 수어가 됩니다. 춥다, 춥다. 그럼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눈, 눈, 비, 비, 바람, 바람, 춥다, 춥다. 눈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좋습니다. 오늘 배운 생활 수업 어떠셨나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생활 수업 기억해 주세요.